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현대화 사업으로 건조한 크루즈 퀸 제누비아호가 공개됐습니다. 자세한 내용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해양수산부의 연안 여객선 현대화 사업으로 건조한 크루즈용 카페리 퀸 제누비아호가 29일 목포 제주간 첫 취항에 앞서 지난 21일 선박 내 외부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. 이전 제주 노선으로 운항했던 설령 25년인 산타루치노 대체 선박으로 취항 예정인 퀸 제누비아호는 국내 기술로 신조한 2만 7,300여 톤 선박으로 여객 정원 1,300명과 승용차 기준 480대를 수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. 목포 제주간 운항은 평균 시속 24노트의 속도로 4시간 30분에서 5시간의 소요 시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선박은 모든 시설이 특급 호텔 수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바다 여행을 그냥 제주도만 가는 목적이 아니고 많은 고객들이 힐링을 하면서 바다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입니다. 네, 저희 퀸 제누비아호에 탑재되어 있는 항해 장비는 최신화된 항해 장비로서 여객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여객이 신속하게 단시간 내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퀸 제노비아호는 승객들에게 풍요로운 해상 복지 문화를 선보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며 전남권 명품 카페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.